모의고사 1번 기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수록된 데이터 참조하셔서 해당 셀의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첫 번째 제목 서식입니다.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범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맞춤에서요.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탭에 가셔서 글꼴은 도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7인데요. 17이 없습니다. 직접 17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 꼴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4부터 A11까지 선택하시고요. 다음 이름 상자에 가셔서 지구 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D4부터 D11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F4부터 F11 선택하시고요. 홈의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24부터 21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가구가 추가되는데 숫자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샵샵 또는 샵콤마 샵샵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한칸 띄어서 가구라고 입력합니다. 가구를 문자로 처리하겠다 하시면 큰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셔도 되고요. 그냥 가구라고 입력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가구를 표시하겠다 입력하셨다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A12부터 C1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셀 병합해 주시고요. 그 다음 G12부터 I12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12셀에 합계 계좌 뒤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한자를 누르셔서 합계 선택하시고 변환을 클릭합니다. 다음 A3부터 I1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선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에 지정한 문제 5개 항목 각각 배점이 2점씩이어서 2점, 2호 10점 배점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 항상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 하셔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H001이 입력된 A4부터 드래그 하셔서 I11셀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을 입력할 땐 등호가 필요하겠죠?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서 AND 함수 사용합니다.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근데 조건이 뭐냐? 9월 주중 예약률이 80%대입니다. 네, 이런 80%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G4셀을 클릭하고요. 지열에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지열만 고정시키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0.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지4셀 선택하시고요. 지열에 있습니다라고 지열만 고정하시고요. 그 값이 작다, 9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데이터.
그다음에 가로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 서식을 클릭해서 글꼴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80점대에 대한 서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서 조금 전에 추가해놨던 조건부 서식 선택하고 규칙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 네. 80%잖아요? 퍼센트를 안 넣습니다. 그냥 숫자만 넣었어요. 그래서 80%, 80%는 다른 말로 말하면 0.8입니다. 또는 80%라고 비교하셔도 되고요. 네, 그 부분이 안돼 있어서 지금 값이, 서식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80%, 그 다음에 90%라고 퍼센트를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80%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틀려야 여러분이 좀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이런 실수 안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넣으실 때는 문제에서 퍼센트가 붙어 있으니까 조건에도 퍼센트 넣어서 작성하신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 58은 40, 전체 문제 중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첫 번째, 점수가 평균 이상인 교육생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COUNTIF와 AVERAGE와 AMPERSANT 연산자 모두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80점인 이상인 교육생 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그러면 COUNTIF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먼저요, equal COUNTIF 가로 여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개수를 구할 건데요. 80점, 평균 이상인 점수에서 배수를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D3부터 D10 영역 안에서 쉼표 조건이 들어가는데 조건은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끝단표 닫아주시고요. 평균 점수 이상인. 그러면 점수의 평균을 구해서 그 값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한 조건에 큰따옴표 처리해서 문자 처리했고요. 이 값을 가슴이 연결하기 위해서 N% 연산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를 사용합니다.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D3부터 D10까지. 물론 절대 참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꼭 하셔야 될것 같고요. 값 하나만을 구할 거면 안 하셔도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는 닫아졌고요. 그다음 카운트이프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구한값 뒤에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N% 기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큰따옴표 묶어서 명자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 이상인 데이터가 4건 있습니다. 4명입니다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2에서 유종이 휘발유이고 연비가 10일 이상이면 추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 함수가 필요하겠죠. equal if 조건이 여러 개니까 and라고 입력하되 두개 조건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and. 그다음 유종에 가서 그 값이 휘발유입니까라고 비교하시고요. 쉼표. 그다음 연비에 와서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도 돼요. i3의 값이 크거나 같다 10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휘발유. 그다음 크거나 같다 10일.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저희는 추천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공백은 큰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성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요. 하이픈 뒤에 있는 숫자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입니다. 함수는 if하고요, or하고요, mid 함수입니다. mid는 주민등록번호에 앞에 6자리가 생년월일이고요. 하이픈이 7번째고 그 다음 8번째 숫자가 성별입니다. 8번째 숫자 하나를 추출한 값이 1 또는 3입니까? 그렇다면 남자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자라고 표시하겠다. 쭉 다 하나씩 작성을 갈까 아니면 따로 할까 지금 고민을 했는데 앞에서부터 쭉 작성해 가볼게요. D16셀 놓으시고요. equal if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or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은 mid 함수, mid 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있는 값이 하나를 추출합니다. 그 값이 성별의 숫자를 비교할 때는 큰 따옴표 묶어서 비교합니다. 숫자 1과 같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1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mid 함수 이용해서 B16셀의 8번째 하나가 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물론 mid 함수는 복사 붙여넣기 활용하셔도 되고요. 1 또는 3. 그 다음 OR에 대한 가로가 닫아줘야겠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저희는 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2나 4겠죠. 그럼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에 대한 false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if 가로 닫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성별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갈게요. 구분이 가정용, 구분과 가정용을 두 개 선택해서 Ctrl-C, Ctrl-V 구분이 가정용인 전기요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범주 선택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최대값은 dmax죠. dmax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사용자 명부터 I24까지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전기 요금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I15셀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구분이 가정용이라고 입력한 G26부터 G27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이 수식은 동일한데 함수만 다르죠? Ctrl-C 빼기 컨트롤 V 맥스 대신에요 D 민이라고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누르면 전기요금의 차이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빨리 특허 신청을 한 기업의 제출 시간을 D32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함수는 이제 스몰 함수를 통해서 여기서 제일 작은 값 하나를 추출하고요. 그 값의 C를 추출하고 다시 한번 제일 작은 값을 추출해서 분을 추출한 다음에 분이라고 붙이도록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D32셀 선택하시고요. 이게 앞에서부터 쭉 작성해 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할까 순간 고민했는데 앞에서부터 작성해 갈게요. C를 표시하기 위해서 hour 함수입니다. hour 함수 안에 시간을 주면 시간 안에 C 부분을 추출합니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 특허 신청 일시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야 합니다. small 함수를 이용해서요. small 함수 가로 열고요. 특허 신청 일시가 입력된 B26부터 C32 영역 안에서 심표 가장 작은 값은 1이 되겠죠. 스몰에 대한 가로를 닫고 아워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보면 가장 작은 값은 8시 50분입니다. 그래서 C만 추출했기 때문에 8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요. C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8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자를 표시할 건데요. 분은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C 다음에 한 칸 정도 띄워주면 나중에 제가 띄워주면
결과를 표시했을 때 분하고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생길 것 같고요.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N% 연산자 이용하고요. 분을 추출하는 값은 minu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inute 가로 여시고요. 아까처럼 small 함수를 이용해서요. B26부터 C32 영역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한 시간을 minute 함수에 넣어주면 분이 구해질 거고요. 그 값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분이라는 텍스트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면 8시 50분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